주역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괴. 그 방위가 동북방이에요. 동북방향. 후천팔계에서 동북방이라 지금 만주랑 한반도를 간방에 배당시키죠. 그래서 간방이 우리 결해랑도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괴입니다. 간괴. 그래서 이 바이칼 오습쯤을 감괴로 보고요. 중국 땅을 가운데로 놓고 요 간 감 간이니까 간방이 만주랑 한반도. 감간 진방이 산동반도 쪽이고요. 선방이 일본이나 동남아. 그래서 손괴가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서 예전에 타노스님이 선방이 일본 선방이라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 막 하신 적도 있죠. 손 리 인도 정도 되고요. 곤 하면 아프리카 대륙 나타내고요. 태방이 지금 서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 문명이 저기 이쪽 이제 아메리카에 건너간 그 거기도 이제 태방으로 보는 거죠. 서양 문명을 좀 태방으로 보고요. 시작 여기니까 유럽 쪽. 그다음에 건 하면 좀 이제 여기 북유럽 뭐 모스크바나 북유럽쯤 되는 대충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간방이 주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 역사도 이 간방에서 문명이 시작돼가지고 간방이 이 팔방 중에서 주제자가 간방이에요. 왜 그러냐? 이쪽은 목기운이고 서양은 금기운이고 동방은 목기운인데 북방은 수기운이고요, 남방은 불기운이면. 가운데는 토기운이 잡아줬는데 토는 곤토 아니면 간토거든요. 근데 간토 양이 있는 토가 주제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자는 항상 간토니까 간방이 가장 역사의 중심이다 하고 간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정역이 돼버려요. 정역은 요 진괴 빼고 여기다 간괴를 놓은 거예요. 간괴가 제일 여기 이쪽은 동방의 주인은 간방이고 이제 서쪽은 태방이 주인이더라도 간방이 주인이다. 명확히 하면 정역이 되고요. 근데 정역 아니더라도 여기 이미 수랑 목 사이에 이 간방이 있는 게 동북방에, 그럼 동북방이죠. 동북방에 간방이 있는 이 간방이요. 그 정역처럼 따로 여기 동쪽에 자리를 매김을 안 하더라도 간방에서 문명이 시작됐다. 이 진방은 출산한 아이라면 간방은 엄마 뱃속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게 간괴의 의미이기 때문에 간괴를 여기다 놓는 건요. 정역은 생명은 이미 간괴에서 시작된 거다. 간괴가 주제자 자리다 하는 걸 선명히 드러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후천팔계랑 정역팔계가 하나로 통합니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간괴가 리더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 하는 것도 결국은 핵심은 동북공정 포함한 각종 공정이 이 홍산문명, 간방에 있는 홍산문명이 중국에서 황제 이후 은나라, 하은주 다 이 간방 문명이 와가지고 주도했던 문명이다. 요 주변 문명이 민족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주나라는 좀 더 이렇게 서쪽 민족이 참여했고 했다고 하지만 핵심은 간방에서 온 이 문명이 주제자 자리고 이 주제자 자리가 이 진방에서 은나라도 만들고 동이족이 은나라 만들고 다 했다. 요게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다만 중국이 자기들 건 줄 알고 얘기하는 거지. 순전히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게 아닙니다. 간방에서 문명이 시작했다는 거는 중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죠. 간방은 우리인데. 그래서 함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네 거 내 거 딱 나눠가지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데 간방에서 문명이 여기서 한 사이클이요. 요 사이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끝나요. 북방수에서 끝나고
동방목에서 새 사이클이 시작합니다. 겨울이고 봄이니까. 동북방이 왜 중요하냐? 한 사이클이 끝나고 겨울로 끝났는데 씨앗으로 돌아갔는데 싹이 나고 무성해지고 잎과 꽃이 열매 맺고 이제 씨알로 돌아갔는데 더 응축돼가지고 씨알로 돌아갔는데 그 씨알이 다시 싹 틔우는 그 자리에 감방이 작용해주지 않으면 씨앗이 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도 이렇게 한번 문명이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문명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는 게 여기서 감방에서 한만년 전에 한 계벽이 끝났다는 게 지금 그 동양에서는 1800년이 한 계벽 단위거든요. 근데 요건 그냥 이 정도 시간이다만 봐야지 뭐딱 연도 정확하냐 이거 알 수는 없고 대충 추산해 보면 한 1800년 단위로 한 계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만년 전에 간이라는 게 산이죠. 산입니다. 물상으로 일단 간은 산이다. 산이 어떤 산이냐? 백두산이다 이겁니다. 장백산이다, 백두산이다. 지금 그 지칭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백산, 백두산, 우리 삼국유사에 태백산이라고 나온 그 자리에 지금 현 백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근방 산에 간방에 하느님의 문명을 전수받은 홍익인간 문명을 펼치려는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문명을 폈다. 그래서 그 문명이 간방에서 나와가지고 고조선을 이루고 이게 중국 중원 땅에 들어갔고 그게 동쪽에서 산동반도 요쪽에서 은나라로 꽃피웠다. 요게 이제 저희 선생님이 봉우 선생님의 이제 기본 역사 인식이죠. 이렇게 괴랑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문명이 또 이렇게 전 세계로 한 바퀴 돌고 그 사이클이 한 바퀴 마지막에 서양에서 빛나죠. 서양에서 빛나고 보세요. 서양에서 자본주의 태금에서 이게 금이라서 자본주의 그 창궐한데 그럼 요 북방에서 뭐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래도 양심 지켜야지. 모토는 양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양심을 잘 밝힌 건 아닙니다만 자본가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공산주의. 그럼 다시 이 가가지고 북방 바이카로 이 물기운을 지나서 또새 문명이 시작된다. 이때 이새 문명 시작시키는 게 뭐냐 이거죠. 한 바퀴 돌고 인도 거치고 아프리카 거치고 이렇게 문명들이 한 바퀴 여기 아프리카 뭐 있냐? 그럼 이집트 있었죠.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다그 실제로 이제 역사는 만년 전부터 이집트 문명이 뭐 창궐한 거 이런 거다 인정하고요. 만년 안에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년 안에서 문명이 한 바퀴 돌고 돌아간다. 이게 이제 주역으로 보는 역사 인식입니다. 억지로 깨맞추실 필요는 없고 주역으로는 간방에서 문명이 시작해서 봄 지나서 여름 지나 여기서 많은 그 문명이 이제 태동하다가 이 문명의 운이 이렇게 간다 이거죠. 운이 여기 인도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간방에 로 돌아왔다. 이거 돌아오려면 한만년 지난 거죠. 요만년 만에 간방에서 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운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 도인들이. 그 핵심이 뭐예요? 간방이 해야 될 일이 한 문명의 마지막 그한 문명이 만 년간 살아간 그만 년의 지혜를 씨알로 응축시켜가지고, 만 년의 열매를 응축시켜가지고, 그걸 새 문명 스타트시켜주는 게, 이 싹나게 해주는 게 감방의 역할입니다. 동북방. 이때 이미 생명체는 했기 때문에. 밖으로 꽃 피우는 거는 동쪽이더라도, 동북방에서 이미 생명은 땅속에서 시작돼서 자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게 정혁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정혁이 나온 것도 우리 간방이 사실 주제자고 이 모든 문명의 사이클의 중심에는 간토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간방이 주제자다. 근데 그동안 잊혀졌던 간방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줘야 인류 문명이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문명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요게 우리 조선 도인들이 개벽을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요 개벽이. 한 바퀴 굴러가서 다시 새 개벽이 시작해야 된다. 다시 개벽을 해야 된다. 간방하고 관련이 있어서 잠깐 얘기 드렸어요. 자, 간께 물상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 간방의 저기 주역이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하나 인류 문명사에서 그 얘기 잠깐 드렸어요.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거 설명 잘 들으세요. 간께는 설계 전에 먼저 어떤 뜻이 있나 한번 볼까요? 간께.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볼 견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그냥 뒤집어 놨죠. 요게 간계입니다. 지금 생긴 모양이 달라졌죠. 원래 전서에서는 똑같아요. 방향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죠? 견은 보인다. 그러면 간은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쳤다. 어디 그쳤다. 안 보인다. 간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이 개의 이름이 붙을 때 간이 붙었다.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 보인다. 근데 왜안 보인다고 붙었을까? 한번 보죠. 먼저 이제 그 설계전에서 얘기한 거 대표적인 게 그칠지자입니다. 그친다. 자, 보세요. 그 음은 원래 그쳐 있죠. 근데 진방에서 양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스타트 됐다면 양이 이제 활발하게 뚫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장남이죠. 장남, 중남, 차남, 이제 소남, 젊은 남자가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양이 맨 끝에까지가 더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서 그친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쳐 있다. 그러니까 간께는 갈 데가 없어서 그쳐 있다. 이 간께가 아까 안 보인다랑도 잘 통하는 게요. 안 보인다. 근데 안 보인 데 가서 그쳐 있다, 쉬고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안 보인다, 안 보인 데 가서 쉰다, 멈춘다, 안 보인다. 합쳐지면 안 보인 데서 멈춘다. 그러면 뭐죠? 간, 이 간자에다가 쉬엄쉬엄 갈 착자 쓰면 이 물러날 태자가 되죠. 안 보이는 데로 가서 쉬는 게 물러난 거죠. 은퇴한다, 은퇴했다, 물러날 태자가 됩니다. 퇴계선생할 때 태자, 물러날 태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보시면 간께 그림에 이게 보이 양이 더갈 데가 없어서 그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칠지자 만물이 정지돼 있다 또는 아까 이안 보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쉰다 그쳤다 보이지 않는 데서 쉰다 근데 자 이게 왜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게 양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간께에서는 다른 개도 다 마찬가지인데 간께에서는 특히 이게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음이 멈춰 있는데 음은 수렴 작용이거든요. 음은 끌어내리고 양은 발산하려고 양은 가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크니까 못 나가고 멈춰 있다는 의미에서 그칠지자도 되고요. 요걸 뒤집어 이 간께는 뒤집어서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이라는 건 끌어내리는 힘이고 양은 미약하죠. 나가려는 힘은 미약하고 끌어내리는 힘이 강한 상태. 요게 이 괴의 본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진괴랑 똑같죠. 근데 진괴는 양의 발산력이 훨씬 커서 뚫고 나간다는 걸 강조할 때는 벼락 진괴고요. 간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이 부지런히 생명을 싹 틔우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간괴라는 게 동북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북방의 의미로 볼땐 괴상을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이렇게도 봐야 돼요. 진괴랑 똑같은데 생명력이 여기는 밖으로까지 왕성하게 뚫고 나간다면 이거는 음지에서 양이 싹 터서 자라고 있다. 그게 동북방의 음이랑 딱 맞죠. 보세요. 동북방이라는 게, 자, 여기가 북방입니다. 북방이고 이쪽이 동방이라고 하면 여기는 씨앗 상태거든요. 씨앗이 여기는요. 땅 위로 풀이 자란 게 진깨죠. 이게 진깨죠. 그럼 간깨는 뭐냐? 여기는 감깨죠. 음 속에 씨앗이 숨어 있는 상태. 생명이 하늘, 이 천은 무조건 하늘의 기운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이 음 속에 숨어 있어요.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요. 진께는요, 양이, 하늘의 기운이 땅 위를 뚫고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그럼 간께는, 이 동북방에 해당되는 중간의 간께는 뭐냐?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됩니다. 간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갈 때까지 가서 멈춰 있다는 의미도 봐야 되지만 그 생명 뒤집어서 생명력이 뭔가 그 음기 속에서 뚫고 올라가고 있다. 요두 가지 의미가 간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한번 사이클을 돌아서 이 양기가 씨앗화한 이 양기가 열매에서 예, 씨앗으로 더 응축한 이 양기가 갈 때까지 가서 더갈 곳이 없는 데까지 한번 찍고 그 다음 이게 역으로 뒤집어서 새롭게 또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로까지 치고 올라가면 진깨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진깨가 돼요.
여기는 모양은 진괴랑 비슷하지만 사실상 간괴다. 동국방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동국방에서는 태동으로 봐야 됩니다. 간괴는 문명을 시작시키는 자.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 이 간괴에 대해서. 간괴는 성시, 여기는 성종. 문명을 끝내기도 하고 성시, 시작시키기도 하는 게 간괴다. 이렇게. 간괴는 성시성종의 자리라고 합니다. 성시성종. 그게 왜 그러냐? 자, 이 북방의 이 수가 괴로하면요. 괴로하면, 이렇게 할게요. 괴로하면, 달로. 괴로 그리면 북방의 이 감께는요, 이렇게 복계가 돼요. 그럼 이게 음력 11월입니다. 그럼 여기 이쪽은요, 음력 12월. 여기는 정월이 돼요. 1월, 음력 1월. 춘분이 있는 데는 음력 2월. 그러니까 보세요. 음력 1월과 음력 12월이 딱 갈라지는 요게 둘다 어디에 해당돼요? 간괴. 그러니까 간괴는 음력 11월을 지나서 음력 12월에 한 사이클이 끝나죠. 한 사이클이 끝나니까 성종, 이게 주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맺음도 간괴에서, 시작도 간괴에서 한다는 건 정월 다시 새롭게 문명이 싹 터 올라가는 것도 간괴입니다. 요걸 12달개로 바꾸면 12소식계라고, 12달개로 바꾸면 요거는 12월은 축월이 돼요. 여기는 자월, 자축 임묘할 때 여기는 축월, 여기는 호랑이 인자요. 그럼 정월이 인월이거든요. 인묘, 묘월이 이게 싹이 난 모습이죠. 땅 위에 싹이 난 모습이죠. 묘월에 이제 싹이 납니다. 위로. 여기는 호랑이 기운으로 땅을 뚫고 올라가고요. 땅 뚫고 올라가는 게그땅 뚫고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호랑이 기운이 있어야 돼요. 씨앗의 껍질을 깨고 나와가지고 땅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로 뻗어나가서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축월과 인월이라는 게, 요거는 이 축자는요, 손을 그려놓는 거죠. 손에 막대기 들고. 뭔가 한 사이클을 마지막 마무리, 손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괴의 역할은 지금 어떤 괴보다 간괴 때 지금 이런 설명을, 좀 어려운 설명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간괴의 역할은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고, 음력 12월, 그리고 정월,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쳤다 하는 의미도요, 진짜로 갈 데가 없어서 그쳐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간괴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기가 자라고 있다.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자란다 하는 의미에서 그쳤다라는 말도 쓸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양기가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애는 크고 있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상황, 애가. 그러면 안 보이죠. 뭔가 그치 쉬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자라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진짜로 더갈 곳이 없어서 그쳐서 쉬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간괴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한번 보시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수죠. 여기는 목이죠. 왜 간괴가 중요하냐? 여기는 불이고 금이고 가운데 토에서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고,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불은 타면 또 가루, 흙을 남기죠. 흙이 또 뭉쳐서 쇠가 되고, 또 물이 맺히죠. 그 쇠의 서늘함에 뭔가 응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축돼서 물이 되죠. 물방울이 맺히죠. 그 물방울이 나무를 살리죠. 나무는 불을 피우는데 재료가 되죠. 나무 자체가 불처럼 이렇게 막 발산하면서 자라죠. 나무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상생으로만 설명될 것 같죠? 토가 주제자 역할을 해주면서, 토가 물은 그냥 흘러버려요, 감께는. 간토가 물을 머금어줘야 됩니다. 물을 제압해줘야 되고요. 나무가 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진목이. 그러니까 이 간방의 역할이 뭐냐? 간토의 역할은 물을 머금고 나무가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은다는 의미에서는 성종, 한 사이클을 끝내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점에서는 간토가 새로운 문명을 시작시킨다. 그래서 이 간토가 리더다. 자, 보세요. 이니에지에서 물은 뭐죠? 지혜. 동방의 진괴는요, 이니였죠. 그러면 요 중간에 위치한 이 간토의 역할은 뭘까요? 리더의 역할은, 자, 아는 것을, 여기는 알매 문제죠. 이는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자,
아는 걸 담당하는 거는 조직에서 참모예요. 실천을 담당하는 건 이제 행동하는 조직이죠. 리더는 뭘 해야 돼요? 아는 것 중에 뭘 실천할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 의지를 내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간토의 역할은요, 의지예요. 자, 지성, 의지, 감정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지성, 의지, 감정 중에 리더가 뭐냐? 의지다. 의지를 내줘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모가 이게 옳고 정보가 이렇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중에 나는 뭘 하고 싶어라고 의지를 내줘야 그게 실천으로 옮겨됩니다. 그러면 행동대가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이 감방이 왜 리더가 되냐? 이 중간에서 의지를 맡은 거예요. 강력하게 의지를 내주는 게이 감방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시작시키고 끝내고 이걸 여기까지 해서 끝내. 기존 문명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 새 문명 이렇게 시작시켜. 이 의지를 내줘야 돼요, 감방이. 그래야 밖으로 빵 터져서 그 문명이 꽃피우는 거는 진방에서 꽃피웁니다. 실제로 역사도요, 만주 감방에서 아이디어가 음양오행이니 팔계니 다 동이족이 아이디어 내고요. 그 아이디어가 빵 터지기는 저기 중국 중원 땅 가서 산동반도에서 퍼졌죠. 은나라로 퍼졌죠.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가고 그게 각골문을 만든 건 은나라 때 만들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더 부풀어져서 한자가 됐죠. 이제 이런 역사적 경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물상은 그칠지자 하나 해주고 설명은 너무 뭘 많이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걸러서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강께는 되게 할 말은 많고 또 산도 강께입니다. 보세요. 흙은 뭉쳐 있는 건데 그럼 평지죠. 평지는 공께예요. 이게 음토예요. 토 중에 음토. 근데 산은 양토거든요. 불타오르는 땅이니까. 그 위에 양이 붙었죠. 그러니까 양기가, 보세요. 음이 엄청 끌어내린데도 불구하고 양이 끌고 올라가서 갈 때까지 올라가다 멈춘 거예요. 산은 그쳐 있잖아요. 멈춰 있죠. 더못 올라가고. 그래서 간께는 물상이 산이고, 간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위에는 여기는 불화의 윗부분이죠. 밑에, 요렇게 얘기하면 곤토의 밑부분이고,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땅이, 곤토가 불처럼 타오르는 게 산이다. 땅이 불처럼 타오르는 게 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드릴 말씀은 많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꼭 자료로 남아야 되니까. 자, 산이다. 그래서 이 간방 하면은요, 간방 그러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백두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간방은. 그래서 저기 계룡산 갑사 밑에 가면 계곡에 가면 돌에 예전 어른들이 간도광명 간방에서 도가 광명해지리라 이렇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개벽 주도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돌에다 새겨놨어요. 간도광명 이렇게 저희 대학 때 답사 가가지고 탁본 뜨고 했을 때그 계곡에 그 이제 도인들이 새겨놨어요. 간도광명 주역에서 나온 말이죠.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간도광명. 근데 가져다가 말은 주역에 있는 말인데 그 조선 도인들이 담은 거는 뭐냐? 여기서 조선 문명, 그러니까 조선으로 대표되는 꼭그 이시조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선에서 간방에서 개벽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인류 문명을 총정리해서 유불선 기독교 뭐 힌두교 총정리해서 여기서 앞으로 인류가 따라야 할 정신 문명의 답이 나온다. 그게 감방이에요. 저희 홍익학당도 그래서 지금 이 감방의 로고스를 구현하려고 저희 홍익학당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홍익학당은 뭘 하고자 하느냐? 기존 문명의 총정리와 새로운 문명의 그걸 총정리해서 딱 엑기스만 짜내가지고 새 문명의 그 뭐죠?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갑시다. 실천 지침. 이게 진리입니다. 유불선 기독교 싹 총정리하면 답이 아공, 복공, 구공, 육발하면 이니에지 신밖에 아닙니다. 하고 이런 게다 감방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감방의 로고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도. 하늘의 뜻대로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방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북방은 여기 북방수는 정보죠. 지혜, 정보고 이쪽 동방의 목은 그걸로 싹을 낸 거니까 실천인데 정보가 실천화되게 하는 그 중간에 맡은 게 감방이라고 그랬죠. 그럼 감께를 설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전에서 성언,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감방이다. 설계전에서 말한 감께의 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받은 이 정보를, 요게 정보가 말입니다. 말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가, 이게 결국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사실은 말은 정보고 성은 실천이면, 이쪽은 실천이죠. 말은요, 정보면. 이걸, 말을 이룬다는 거는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말, 수많은 정보 중에 뭘 이룰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리더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리더는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말이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이 간께의 덕목이 뭐겠어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말이 이루어진다. 성실할 성자잖아요, 성. 그리고 감방은 맡은 게 지성, 북방이 지성을 맡았으면, 동방은 실천, 그런 감정적 실천을 맡았으면, 지성, 감정이면, 이 감방은 뭘 맡았다고 그랬죠? 의지요. 그래서 이 간께의 덕목이 성의입니다. 자, 지성의 덕목이 대학으로 말하면 경물, 치지가 지성을 맡았고요. 성의, 의지를 성실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좋은 생각한 거 반드시 현실화시켜라. 의지를 성실히 하라. 성의, 그 다음에 감정에서는 정심. 그래서 대학의 수신 덕목이 이게 다예요. 경물치지, 지혜를 이뤄라. 근데 지혜는 참모밖에 안 돼요. 참모. 그러면 의지가 리더인데, 의지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이뤄진다. 의지가 성실해야 된다. 정확히 답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것 중에 옳은 거는 반드시 실천하려는 의지를 먹어라. 그 다음 실천에 옮겨라. 정심. 그러면 끝이죠. 그래서 감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중요한데 주역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다. 설계전에서 간께요 물상으로 성언 말을 이루는 자리다. 말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자꾸 어려워지네요. 허허. 간께는 할 말이 많네. 죄송합니다. 좀그 감당되시는 것까지만 일단 들으세요. 자리는 올라가니까 두고두고 볼수 있어요. 이제 좀 제가 좀할 만한 거 나왔네요.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손입니다, 손. 자, 어깨에 이렇게 손이 달려있는 모습. 그쵸? 어깨. 머리는 건깨. 배는 곤깨. 근데 몸통에 다리 갈라지고 있는 거는 다리 갈라진 거 상징하면 손깨, 두 다리. 두 다리가 이렇게 밑에서 강한 양기가 움직이는 거는 진깨. 다 나왔죠. 수건, 복권, 그쵸. 머리는 하늘이요, 배는 땅이요. 한 몸통에서 두개 갈라지는 다리는 손깨요. 갈라진 다리 밑에서 양기가 발동하는 거는 걸어야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죠. 말단에 정체되어 있는, 고여있는 음들이 움직이죠. 진깨, 다리는 진깨. 손은, 이 팔은, 손가락도 음이에요. 손가락이나 이 팔은 간께. 그 다음, 뭐 빠진 거 있죠? 맞춰보세요. 뭐가 빠졌죠? 아, 리께는 눈입니다. 감께는 어두운 중에 알아차리는 거, 감께는 귀. 밝게 알아차리는 거, 음기가 있어서 양기를 잘 수렴시켜 주는 거, 색깔을 잘 모아가지고 내가 보는 거, 리께, 감께. 또 빠진 거 있나요? 1, 2, 3, 4, 5, 6, 7, 하나 있죠. 태께, 이건 연못이죠. 입에, 입이 태께입니다. 입에 늘침 고여 있죠. 연못이에요. 자, 다 됐죠? 주역에서 말하는 인체와 팔계의, 인체의 코드죠. 인체와 팔계의 연결이 이렇습니다. 인체의 코드가 이렇다. 됐죠? 이런 것도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항상 제가 안 하면 안 한다는 각오로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부득이하게 합니다,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산, 여기 이것도, 쉬운 것도 우리가 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산, 손, 이런 거. 개, 아, 쉽다. 개. 간개가 개를 의미합니다. 요게요, 간개가 이렇게 문을 의미하는 거 아시겠어요? 문? 문 모양입니다. 또 문도 되고,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뭐, 침상도 돼요.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고, 위에 평평한 거. 그쵸? 문. 근데 문잘 지키는 동물에 개가 있죠. 그래서 간개가 개입니다. 또, 요렇게 높이 솟아있다는 게 융기돼 있다는 거거든요. 산은 융기돼 있잖아요. 인체에서, 얼굴에서, 인체 중에, 얼굴에서 산이 뭘까요? 신기해요. 인체에서 산이 있어요. 몇 산자 그대로 생겨있는 때가 있어요. 생긴 것도 몇 산자. 융기되기도 제일 융기돼 있고. 코죠, 코. 그쵸? 코. 그런데, 그럼 이게 코도 의미합니다. 코. 간이. 간이 콘데, 아까 불견,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캄캄하다는 뜻도 되겠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코. 시커먼 코를 갖고 있는 애들. 시커먼 코 갖고 있는 개도 의미합니다, 개. 그래서 문을 지키는 코가 시커먼 개. 대단하죠?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재밌죠? 코가 융기되기도 산인데, 한자로 몇 산차처럼 생겨 있을까요, 여러분? 난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면 있을 거야. 좀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또 막내, 소남, 젊은 남자. 또 지름길도 의미해요. 지름길이나 좁은 길. 뭔가 지름길이나 좁은 길이요. 왜냐면, 진깨는 앞에 막는 게 하나도 없고 양이 뚫고 나가니까 대로를 의미했다면, 간깨는 뒤집어졌으니까, 큰 길인데 간깨는 뒤집어 놨으니까 앞에 좀 막혀 있으니까 좁은 길이겠지. 이것도 맞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이걸 또 뒤집어서 보면 다시 진깨 모양이지만 여기는 확 뚫고 나가는 길이라면 여기는 장애물이 많은데 은근히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된다 그랬죠. 장애물이 많은데 은근히 뚫고 가는 길이 지름길, 좁은 길이요. 뭔가 좁은 길.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무튼 뭔가 좁은 길인 거죠. 그러니까 대로로 가면 돌아가는데 좁은 길로 가면 빨리 간다고 해서 지름길 의미를 갖게 된 거지. 지름길, 좀 좁은 길. 됐죠? 또 양기가 음기가 많아 끌어내린 힘이 많아 더못 나가고 정지돼 있죠. 그래서 양의 발산력이 거의 정지된 그런 이제 좀 그런 뭐죠?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좀 어린 남자, 이렇게, 젊은 남자니까 또 힘이 넘쳐 보이네. 어린 남자라고 할게. 장남, 중남, 소남 또 의미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양기가 맨 끝으로 몰려 있다는 것도 아시겠지, 양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남자라고 하는데, 건이 돌멩이였다면, 요건 어떤 돌멩일까요? 돌멩이로 치면. 여기 그래서 이거 소석입니다. 작은 돌멩이. 설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공부한 30년 공부하면서 녹여낸 내용들이에요. 제 체험과 단학, 뭐 명상, 뭐 수많은 정신수련의 체험과 양심 성찰의 체험과 제가 읽어낸 수많은 유불선, 뭐 동양철학 선비들의 저는 선비들 문집도 웬만하면 다 봤거든요. 선비들이 알아낸 역학 정보들 다 녹여 있는 거예요. 제가 특히 감동 깊게 많이 도움받은 게 면호 선생님의 주역 설명을 제가 많이 참고했어요. 면호 선생님은 제 선생님의 선생님이니까 저에게도 큰 선생님 되죠. 봉호 선생님의 선생님이니까 면호 선생님의 주역 이론이 좋아요. 면호 선생님 정신계 고단자시거든요. 아무튼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이니까 그분의 도움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이런 거 면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선비들한테 배웠어요. 문집을 통해서 직접 뵙고 배운 것처럼.
보세요. 이런 걸 누가 이거 주장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리께랑 곤께가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 리께에서 요두 개하고 곤께에서 요 밑에 하면 합치면 이거 아니냐? 이걸 누가 알아내셨냐? 면우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면우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 문집도 안 봤다면 제가 주역 공부에도 한계가 있었겠죠. 다 그래요. 제 모든 유불선 기독교 모든 정신 철학 그동안 만년 동안 있었던 인류에게 있었던 모든 정신 철학을 제가 다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인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입니다. 저한테. 특히나 중요한 선생님이시죠. 면우 선생님. 여러분은 어디 선비들의 문집에 숨겨져 있을 내용들까지 제가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결과물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낼름 드세요. 좋은 세상 아닙니까? 저는 제가 30년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도 했으면 하지 않아요. 고생 안 하시길 바래요. 제가 30년 한 거를 그냥 먹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길. 그래야 인류가 발전하죠. 맨또또또 헛고생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문을 의미한다. 문도 나왔네요. 설계 전에 문이다. 문 모양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양기가 갈 때까지 가서 맨 끝에 맺혀 있다는 측면 얘기했죠. 그럼 요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열매. 양기가 갈 때까지 가서 끝에 딱 맺혀 있는 게 나무에서 생명력이 뿌리에서 올라가서 그막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중에 맨 끝에 딱 맺힌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쵸? 그래서 진께에서 시작된 양기가 그 생명력이 팍 뻗어나가가지고 맨 끝에 맺혀 있는 게 열매다. 요거는 풀이 나는 모습이라면 진께는 간께는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힌 모습이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관이나 내시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설계 전에. 환관이나 내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 아무튼 이렇게만 봐도 되겠죠? 양기가 몰릴 대로 몰린 사람. 내시나 환관. 뭐더 설명 필요한가요? 뒤집어서 봐도 마찬가지죠. 음기가 핍박하고 양기가 뭔가 그 미약한 상태. 이런 느낌으로 볼 때, 환관과 내시. 특정 관점에서죠. 환관인데 막 근육질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보다 몸 좋고. 여기서 양기라는 건 어떤 특정 에너지를 말합니다. 손가락. 자, 보세요. 가다가 양기가 올라가다 한번 쉬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양기가, 자, 진께에서 시작합니다. 진께에서 시작한 양기가 올라가다가 한번 쉬어요. 또 진께로 올라가요. 또 한번 쉬어요. 보세요. 진께, 간께. 진께, 간께. 이거 가능하죠. 그러면 나아가다 쉬고, 나아가다 쉬고. 그럼 이게 지금 대나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한 마디 마디들이 어떤 절제를 상징합니다. 딱 그칠지. 어떤 마디절. 한 마디들. 마디. 그래서, 그 마디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게 어깨에 붙어 있는 양팔도 나타내지만 그래서 손도 의미하지만 손이나 팔또 손에 이렇게 마디마디 관절이 이렇게 마디마디 관절이 있는 손을 그래서 손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헬창 환관 막 이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손가락인데 마디마디가 있죠. 여러분 손가락 봐보세요. 대나무 같지 않으세요? 마디마디가 뚜렷하죠. 이게 간게 마디가 뚜렷하다는 자꾸 이렇게 나아가다 그치고 한게 있다는 거죠. 마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또 간게랑 통하고 요게 애초에 손이나 팔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과 팔 플러스 마디가 합쳐져서 손가락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죠. 손가락. 쥐는 뭘까요? 쥐. 아, 이 드립 줄이려고 했는데. 쥐. 역사에 남을 주역 자료니까. 쥐. 이거 뒤집어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중에 작은 양 하나가 부지런히 움직인다. 쥐죠, 쥐.
그 다음 주둥이가 검은 짐승. 아까 코가 검은 짐승 말했죠. 그 다음에 나무에 있어서 나무가 되게 관절이 견고하고 많다. 마디마디가 되게 많고 마디가 되게 견고하다는 의미. 진으로 나가다가 아까 간으로 딱딱 멈추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설계전. 설계전에서 나온 물상은 다 했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물상이 하나 있었죠. 사물, 성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이것 빼고는 뭐, 산, 손, 뭐, 주둥이 검은 짐승, 뭐, 개, 문잘 지키는 개. 그쵸? 성원. 말을 이룬다. 좀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설계전 했고요. 서계전에서는 그냥 그칠지자예요. 똑같네요. 잡계전도 그칠지자예요.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뭐더할거 없겠네요.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에 나오는 간계어 물상은 다 했고요. 그러면 역대 주역 대가들이 한 찾아낸 거, 주역 공부하다 찾아낸 것들 한번 같이 볼까요? 귀신. 귀신이요. 간계가 왜 귀신이 됐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요? 불견.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불견. 그러니까 뭐냐면 음기 속에 양기가 움직이니까 음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 안 보이는 중에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 거죠. 귀신. 또 성. 이게 이제 성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 이게 성이 성을 의미하게 된 게요. 이런 거죠. 어떤 국경선의 의미죠. 국경선에 이렇게 해서 성을 쌓아놓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국경선에 뭐 성을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국경선에 성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권께는 원래 나라나 영토, 나라 영토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나라나 영토 백성이 어떤 한계, 경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국경선, 국경선에 있는 성. 국경선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집도 돼요. 문도 되고 집도 됩니다. 국경선에 어떻게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국경선에 지어놓은 집이니까 성. 이해되시죠? 사당. 안 보이는 귀신을 위한 집, 사당. 집도 되고, 귀신도 되고. 근데 아까 좋은 지적 나왔어요. 척추도 될까요? 척추. 주역 대가들은 등이나 척추를 간계로 상징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 등을 이렇게 보시면 등이 융기돼 보이죠? 등이 풍성해서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산. 네. 그리고, 보세요. 등이 융기돼 이 괴상으로 볼 때는 등이 높이 솟아있다. 등이 풍성하다는 의미도 줄수 있고요. 뒤집어서 보시면 간계는 이렇게도 봐야 된다고 했죠. 살 속에 강한 뼈대가 하나 숨어 있는 게 뭘까요? 척추요. 그다음 이제 주역 대가들은 이렇게도 봤습니다. 간계에서 척추도 봤고요. 구함. 자, 손인데, 양이 보세요. 양이, 원래 진께 이렇게 와 있는 양이, 진께에서 시작된다는 건 보세요. 진께 전에 아닙니다. 양기가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잖아요. 밑바닥에 시작이 올라가서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양기는 왜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양기는 다 본래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갈 때까지 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구자, 뭔가 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여기 하나 더요. 이게 또 손도 의미하죠. 손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목표물을 이렇게 쥐려고 한다. 구한다. 찾으려고 한다. 되셨나요? 주역 대가들은 이렇게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이 괴는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하는 거는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 대가들은요, 그냥 귀신, 성, 사당, 뭐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지금 제가 8개 설명 다 드리는 거는 제가 정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나 여러분들이 해놓은 걸 참고는 했지만 다산 선생이 좀더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제 양이 안 차서 제가 다괴 하나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물상을 붙였을 것이라는 거는 제가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 역량껏 정리한 거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주역태가들이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안 했어요. 다산 선생이 그래도 많이 그걸 풀려고 노력하셨고. 근데 저는 자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읽어낸, 제가 알아낸 자료들을 더 보태고 해가지고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을 이룬다 하는 것도 풀이가 없어요. 주역에는. 그냥 말을 이룬다. 주둥이 어두운에 뭐, 개,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은 제가 공부해가지고 알아낸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 이런 설명이 원래 있나 하실까봐. 자, 다산 선생은 그래도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갖다 붙입니다. 이유를. 다산 선생은. 고을이다. 똑같은 위치예요. 마을의 경계선이니까 경계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계를 갖고 있는 한 마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고을로 봤습니다. 집, 오두막집, 오두막집이나 이런 숙소 의미한다. 헤맨다. 다산 선생은 헤맴도 봤어요. 헤맴. 왜 헤매냐? 불견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헤맨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저 뒤집어서 보는 거는 제 식입니다. 이거는 면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뒤집어서 보는 식. 간께도 뒤집어 보자. 다산 선생은 뒤집어 보진 않았어요. 저는 뒤집어 보기 때문에 앞에 음이 강한데 양기가 미약하게 뚫고 가려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땅속에서 싹이 올라오니까 헤맨다. 다산 선생이 헤맨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다산 선생은 간계를 좁은 길, 지름길로 볼때 이유가 앞에 뭐가 막혔다라고 해서 좁은 길, 지름길 봤어요. 진계는 뚫렸는데 간계는 막혔다. 근데 저는 그것만을 만족 못해서 뒤집어서 보면 음기 가득한 막힌 곳을 양기, 미약한 양이 뚫고 가려니까 지름길이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 다산 선생 주장 막 섞여 있는데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드렸어요. 다산 선생은 이게 문이니까 문을 잘 지킨다. 아까 개도 연결되죠? 문을 잘 지킨다는 뜻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자, 경계. 아까 그이 성이 마을의 경계였죠? 경계선을 의미한다. 다산 선생은 경계선 강조했고요. 근데 이 경계선은요, 자, 보세요. 이게 한개 한자죠. 한개 한자 때이 간자가 들어가죠. 또, 이렇게, 눈, 안과 할때눈 안자도 여기 들어가죠. 요것들을 뭘 의미할까요? 눈의 어떤 경계들을 의미합니다. 고을의 경계, 한도. 여기가 한도다. 여러분, 그 연락 오죠? 카드 한도 풀어드립니다. 고, 한개 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도 되고, 그침. 여기가 그쳤다, 어떤 그친 선이죠. 경계선이죠, 거기가. 경계선. 마디도 사실 경계선이죠. 경계선. 경계선. 눈에 어떤, 눈이 이렇게 쓰면 여기가 경계선이죠. 눈의 경계선. 그래서 그걸 눈 안자 쓴 거예요. 한도 한자, 눈 안자. 평상, 침상으로도 봤고요, 다산생은. 은퇴하다. 아까 말씀했죠. 간께는 뒤로 물러나다는 뜻도 있다. 안 보이는 대로 가서 쉬는 거죠. 물러남. 은퇴의 뜻도 있다고 봤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막 자랍니다. 땅 속에 뿌리는 안 보여요. 그쵸? 제 강의 때 되기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무 중에, 여기서는 경계선의 의미는 아니죠. 안 보인다는 의미예요.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 뭐죠? 나무 중에 뿌리요. 나무 중에 말단. 말단은 보이죠? 본, 근본은 안 보여요. 땅을 경계로. 그래서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 뿌리 근자입니다. 안 보인다. 뿌리 근자. 여기까지. 다산 선생은 여기까지. 한자랑 주역이 막 연결돼 있죠? 한 번에 이해 안 되셔도 좋아요. 간께는 특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8괘나 5행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좀 보탠 게 있어요. 제가 관계를 공부하다 보니 관계 의미가 참 크다.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게 하느님. 관계는 하느님이다. 그냥 다산선생이나 이제 옛날 대가들은 귀신으로만 봤거든요. 그냥 귀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근데 저는 관계는 주제자 의미가 있거든요. 주제. 우주를 주제하는. 토라는 게 우주를 굴리는 중심자리거든요. 그럼 주제자도 되죠. 주제자인데, 이거 아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뒤집어 보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해요. 안 보이는데 만물의 본체가 되면서 우주를 굴리는 자리. 하느님이죠. 하느님이라고밖에 저는 관계는 하느님이다. 중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의 덕은, 여기서 귀신이라는 게, 보통 사람 죽은 귀신을 의미했는데, 예전에는 귀신 그러면 하느님을 의미했습니다. 하느님. 우주 하느님. 자, 중용에 나오는 귀신은 하느님에서 그냥 귀신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하느님이라고 보자고 한 겁니다. 관계는. 자, 귀신의 덕은, 하느님의 덕은 성대하도다. 성대하도다. 중용 구절입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불견. 안 보이죠? 음만 보이지, 양이 안 보이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지만, 만물에 본체가 돼서 빠뜨릴 수 없구나. 이게 중용에 나온 하느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계는 하느님이다. 주제자다. 우주 주제자가 하느님이다. 인간 중에 주제자. 그럼 황극이다. 황극도 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황극을 설명할 때 동양 선비들이 황극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씁니다. 그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지붕, 꼭대기. 그럼 동서남북에서 다 우러러보죠. 그럼 이게 피라미드하고 똑같죠?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가 황극에 해당돼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지붕에 있는 맨 위에 이 꼭대기. 황극이다. 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존재다. 그럼 관계는요. 우러러본다는 의미로 산. 자, 높은 집도 되고 산도 되죠. 다 우러러보는 거죠.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가 간이고, 우러러봐야 되고. 그쵸? 우러러 숭상해야 되고, 동서남북에서 우러러봐야 되고, 만물의 주제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주제하는 자리다. 보이지 않는 곳에 주제한다면 하느님이고요. 자, 우러러보는 자리다에 이런 의미의 주제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제한다면 하느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보세요. 양이 맨 위에서 꼭대기에서 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건 뭐 눈에 보여도 주제자입니다. 눈에 보여도 주제자. 산 꼭대기에서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에 해당, 인간 중에 황극, 천자 자리도 간계다. 인간 중에 주제자도, 이게 왜냐하면 간토라는 게 양토예요. 양토. 음토는 주제자를 못 합니다. 양토가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양토가 간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화에도 그 환웅이 내려올 때 태백산에 내려오잖아요. 태백산에. 산에 내려오잖아요. 보세요. 산이라는 게 괴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거나 신령한 존재를 만나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보세요. 산이라는 게 양이 맨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즉, 하늘을, 땅이, 자, 땅이, 땅 속에 있는 양기가 땅을 끌고 최대한까지 올라간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 자기 본래 고향인 하늘에 최대한 올라간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산이죠. 반대로 하느님이 땅에 내려올 때도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산이죠. 왜?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을 대신하는 황극, 산처럼 높은 존재, 황극. 산처럼 우러러볼 만한 존재, 황극.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환웅이 황극이었죠. 지난 만년전 개벽을 이끈 리더가 황극인데, 황극이 산으로 내려오셨다. 산같이 우러러보는 존재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 중에 산과 같은 존재의 신선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신선이다 그러면 되게 제한되게 본 겁니다. 산에서 못 나오겠죠. 자연인이죠, 자연인. 이런 분들은. 인간 중에 산처럼 우뚝 선 존재. 논어에서 얼마나 산을 찬양합니까?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산처럼 어질고 인자한 존재가 신선인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신선사상은 산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신선사상이거든요. 소승적 신선사상이고, 홍익인간화로 나오는 신선은 달라야 돼요. 저는 우리 민족의 신선사상은 다르게 풀자. 산처럼 인자하고 황극 인간의 리더가 된 우러러 볼 만한 리더십 갖춘 존재를 신선이라고 하자. 그럼 군자죠. 인간 중에 리더가 군자니까. 선비고. 저는 그런 의미로 신선선자를 쓰기를 권합니다. 왜? 간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것도 보인다. 산이 그냥 산으로 안 보입니다. 산이 산이 아니에요. 산이 우러러 볼 만한 우뚝 선 리더로 보여야 돼요. 중국의 소승적 신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승적 신선을 주장해야죠. 환웅부터 신선들이죠. 이 신선들은 그냥 홍익인간화로 지상에 내려온 신선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계시면 될 뿐이 일부러 고생하러 지상에 내려온 신선들인데 그 신선들을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한계가 있죠. 간계는 리더다, 황극이다, 임금이다, 왕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선도 이해하고 간계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왕은 뭐라고 그랬죠? 의지다, 의지. 그래서 의지를 한문으로는 뜻 의자, 의. 보세요. 고요한 중에. 남한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속에서 양 하나는 싹 텄죠. 이게 의지랑 똑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속마음이요, 의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데 속에선 이미 생명체가 작동했어요. 시작됐어요, 생명이. 마찬가지로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밖에는 안 보이는데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생각은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보세요. 마음 심자. 마음에 음이 하나 발생했어요. 소리가 하나 일어났어요, 마음에. 마음에서 뭔가 소리가 하나 띵 하고 울린 겁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이 간계는 의다. 그럼 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성. 정성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네가 아는 것, 옳다고 아는 것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쪽으로 의지는 관리하면 된다. 의지는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 성실하게 관리하면 된다.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 올바르게 인의에지에 맞게 쓰면 된다. 의지는 진리를, 좋은 말을 반드시 구현하려고 하면 된다. 좋은 생각을 반드시 구현하려고 하면 의지는 그 리더로서 역할을 다한 거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놓은 게, 또그 숭상하다. 산이니까 우러러보고 숭상하다. 간계에는 숭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처럼 우러러보고 숭상하다. 자, 그 예로 하나 들어줄게요. 풍산점괘가 있습니다. 풍산점괘. 풍산점괘에서 6효가 통하면요. 위에가 감괘가 되고 밑에가 간괘가 돼요. 자, 감괘는 그때 했죠. 감괘는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원래 이 오가 황극자리거든요. 오이. 다섯 번째 임금자리인데, 임금이 딱 올바르고, 올바르면서 위아래 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법도나 올바름이에요. 법도나 올바름. 자, 법도, 올바른 법도로, 올바른 법도로 임금이 도를 펴는 거를, 산, 밑에 산은요, 황극입니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만 백성이 우러러 보는 상을 갖고 있죠. 자, 위에, 이 감께는 새도 돼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올바른 법도대로 잘 날아가니까 밑에서 숭상하고 있다. 이때 이 산께가 숭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숭상하다. 자, 풍산점괘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풍산점괘가 이렇게, 이 물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숭상하다에서 상자 이렇게 기억나세요? 한자? 이게 숭상하다 상자죠. 요 상이 어떤 뜻일까요? 원래 지붕이에요. 지붕, 창문, 지붕. 이게 지금 간계랑 똑같다고요. 간계가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계가 집입니다. 간계는 숭상하다. 이 집에 지붕이 높은 아름다운 지붕을 보면서 우러러보는 모습이에요. 와, 집잘 지었네요. 그러니까 간계가 집인데 집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을 지킨다는 데서 개라는 동물이 또 파생되기도 하지만 우러러 본다는 뜻도 있다.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 새가 날고 있는데 우러러 본다. 그 새가 올바른 법도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미 풍산점괘 6효를 아신 거예요. 풍산점괘 6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가 하늘 이를 법도대로 올바르게 나아가니 그 타의 모범이 된다.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다. 황극계예요. 풍산점 6효가 황극계. 황극이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 하늘 위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법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도덕적 리더가 황극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원래 황극자리지만 도덕적인 대통령이 황극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 백성이 동서남북에서 우러러보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게 동양의 황극 사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도 갈게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인 인간 중에 하느님 자리, 하느님을 대신하는 천자도 황극이다. 갈게랑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배가 산처럼 융기되는 경우가 언제죠? 제배도 한 번씩 그럽니다만. 만삭의 배. 만삭의 배도 상징한다고 저는 봤어요. 주역을 풀다 보면 이 간계를 만삭의 배로 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깨어있음도 간계입니다. 깨어있음도 간계예요. 간계. 자, 보세요. 하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에고가 참나랑 만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하늘과 만나고 있는 게 산이면, 산이듯이 에고가, 땅의 에고가 하늘의 참나를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을 의미해요. 그 문은 잘 지키라고 그랬죠. 항상 그 하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문을 잘 지키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 자리. 그럼 깨어있음이에요. 간깨는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아까 이것도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중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중에 자라는 한 생각, 문 지키는 마음으로, 문을 지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깨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잘 복돋아 주고, 잘못된 마음이면 쳐내야 되는데, 보세요. 고요한 중에 양기 하나가 딱 발동했다. 그럼 그게 이제 좋은 생명력이라면 정말 잘 지켜야겠죠. 깨어서 잘 지켜내야 돼요. 양심의 미세한 싹을 잘 지키는 모습, 이 관계에도 있다고 할수 있겠죠? 문을 지키는 마음으로 신중히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예전에 그 동지, 자월이 동지인데요. 음력 11월, 괴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양기가 얼마나 귀해요. 다 음인데, 그 전께는 뭐였겠어요? 음이 6개죠. 음력 10월은. 그럼 11월 되니까 양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이때는 그래서 문을 걸어 담그고 안 돌아다닙니다. 양기 상할까 봐. 풍습이. 동지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이제 그게 맞다. 겨우 발생한 이 양기 잃어버릴까 봐. 양기를 소중히 키워서 양기가 축월에는 이제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인월이 되면 세계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보세요. 그럼 땅 속에서는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인. 그럼 축, 땅 속에서 자라는 모습인 축과 인월, 요두 개가 간계를 의미합니다, 간계. 그 다음에 진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땅 위로 치고 올라왔죠. 요 위에 계까지 양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자랄 때는 아직 간계고, 땅 위로 올라오면 진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간계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드렸는데, 간계는 너무 뭔가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간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고전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미리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이 정도만 아시면 뭐 동양 철학 아니라 뭐뭘 연구하시더라도 철학 자체를 연구하실 때 간계에 대해서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저는 딱 정리해드립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제 1타 강사잖아요. 저는 볼수 있는 건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나 체험으로나 할 때까지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더 알려고 하지 마시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